좋은 아침 3분 공간과 함께하는 가족 사랑의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어서 기분 좋은 아침임이에요.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한 아침입니다. 추위가 있는 아침이지만 이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해 봅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신 순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리라. 소중하게 주어진 오늘을 가족들의 진정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고요. 실천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소중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을 감사하면서 말이죠. 주어진 오늘 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 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따스한 마음을 담아서 응원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85세에 하늘나라로 돌아간 미국 켄터키주에 살았던 한 노인의 시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중에서 함께합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때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지난번 살았던 인생보다 더 우둔하게 살리라. 되도록 심각해지지 않고 좀 더 즐거운 기회들을 잡으리라. 여행도 더 자주 다니고 석양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산에도 더 자주 다니고 강에서 수영도 해야지.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먹고 싶은 것은 참지 않고 먹으리라.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와 미래의 상상 속 고통은 가능한 피하리라.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신 순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리라. 아, 나는 지금까지 많은 순간들을 맞이했지만 다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때는 의미 있고 중요하며 깨어있는 순간들 위해 의미 없는 순간은 갖지 않으리라. 그리고 아주 간단한 복장을 하고 자주 여행길에 오르리라. 초봄부터 신발을 벗어 던지고 늦가을까지 맨발로 지내리라. 춤추는 장소에 자주 가고 휘점 목마도
자주 타리라. 글 구성 윤정근, 나레이션 이온겸이었습니다. 나의 행복이 좋아.